어제 이어서 누가 이웃이냐, 도와주면, 선대하면 이웃된다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문맥에서의 의미는 교회가 부자만 선대하고 잘해주지 말고 가난한 자도 똑같이 선대하고 잘해주라, 차별하지 말라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고 예수님은 율법이 무엇이라 말하며 How do you read it? 어떻게 읽느냐를 물으시고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 옳다 하셔요. 그러자 이번에는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이냐를 묻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이웃이 아닌 대상이 있다는 거죠.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인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유대인인 레위인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유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전 봉사를 해야 하는 종교인으로 부정한 물건이나 사람이나 또 피 흘리는 거나 죽어가는 것이나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부정해집니다. 곧 제사장 레위인이 강도 만난 다른 유대인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해 이런 이유로 도울 수 없었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아닌 사람들, 곧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 길에 죽어가며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도우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적으로 부정해질까요? 안 부정해질까요?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니까입니다. 유대인이 죽은 것은 사람의 시체지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이 죽은 것은 사람의 시체가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Logs of hell, 지옥의 나무들, 땔감들로 불렀어요. 곧 그만큼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차별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문, 골든 게이트 또는 이스트 게이트, 동문이라 불리는 문이 있어요. 에스겔 43장을 보면 동문으로 나오고 그 동문에 금칠을 해서 금문으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에 만든 게 지금 보존된 게 아니라 16세기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의 터키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만든 그 16세기 동문입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진 뒤로 성전 무너지면 문들도 무너지는 거죠. 1500년 동안 동문, 금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가 동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을 돌을 넣어서 막아버립니다. 자기들이 없던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이유는 동문은 예수님 시대에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의 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성전에 들어가는데 동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믿어요. 곧 메시아의 도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이 주후 1세기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뒤로 16세기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제국인 오스만 투르크에서 그냥 놔두면 되지 왜 없는 문을 또 굳이 만들어 놓고 그걸 막아 놓느냐. 나중에 유대인들이 힘을 얻어서 동문을 만들까 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막아 버린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 그 문을 막아 놓은 돌들을 빼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에서 문을 뚫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동문 앞에 많은 시체를 묻어 놓아요.
곧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 예배당 입구문이 동쪽으로 향하는 동문입니다. 예배당 입구 앞은 주차장이죠. 그 주차장을 주차장에 시체들을 많이 묻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동문 앞 바닥 곧 길이 다 묘비이래요. 물론 묘비가 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누워있는 평평한 길인데 전부 다 무덤인 겁니다. 오스만 투르크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동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메시아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시체를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체로 도배된 동문 앞을 메시아가 못 걸어갈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동문의 문을 뚫어놓아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에 있는 동문을 만들어 놓았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슬람이 얼마나 유대교를 미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오스만 투르크가 동문 앞에 묻어놓은 시체는 다 아랍인들의 시체이에요. 유대인 시체가 아닙니다. 유대교에서는 유대인 시체가 아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 시체는 사람 시체가 아니에요. 살아서도 사람이 아니고 죽어서도 사람 시체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지만 그 정도로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동문 앞에 아랍인들 시체 아무리 많이 묻어놓아도 이건 사람 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지금의 유대교입니다. 강조점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이웃으로 하면 이웃으로 여기지 않아요. 친구로 하면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 도와주면 서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된다. 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율법사가 누가 이웃이냐를 물을 때 예수님이 이웃을 사마리아인으로 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이웃이 되었느냐, 될 수 있느냐? 어려울 때 도와주면 이웃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우리식으로 하면 조기 유학생이든 주재원이든 10대 어린 학생이 미국에 부모 따라 왔습니다. 공립학교를 가게 되죠. 영어 말하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같은 반에 있는 뭐 백인 흑인 학생 한 명이 선대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영어도 가르쳐주고 해요. 바로 친구 되죠. 이웃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멀리 있는 터키를 좋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6.25 한국전쟁 때 이슬람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터키가 와서 한국을 도와줍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은 군인을 파병한 나라가 터키이에요. 한국, 터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콜롬비아가 군인들을 보냅니다. 한국이 콜롬비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는 북한과 수교를 안 합니다. 한국과만 수교국이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페루와 볼리비아는 북한, 한국 다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 곧 국가도 도와주면 이웃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방인도 유대인을 도와주면 이웃된다 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들여보냅니다. 여리고 정보당국도 이스라엘 사람 둘이 들어왔다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잡으러 다닙니다. 그때 라합이라는 여리고 여자, 곧 이방인, 그리고도 창기 기생이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여리고 왕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정탐꾼을 숨겨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다 죽입니다.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일곱 족속 다 죽이라 명하셨어요. 곧 여리고 성이 함락되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라합도 죽어야죠. 그리고도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안에 창기나 미동,
여자 창기, 남자 창기 두지 말라 명하십니다. 그러면 창기인 라합도 죽어야 됩니다. 그 라합은 이방인이어서도 죽어야 되고 창기여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줍니다. 이유는 라합이 유대인 정탐꾼을 도와줘서 그런 거죠. 그리고도 라합을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과 결혼해서 유다 지파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그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다윗의 증조할아버지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래서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방인도 유대인을 도와주면 이웃된다의 또 다른 예는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순서는 말라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바이블의 마지막은 역대하이에요. 역대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사이러스의 말입니다.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을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로 끌고 갑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해줍니다. 그게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을 선대합니다. 그리고도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죠. 그리고 다니엘도 페르시아 제국하에서 총리를 합니다.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도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를 해요.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가 됩니다. 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청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페르시아 왕이 도와주기도 해요. 곧 구약 성경에서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돕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고레스 왕과 페르시아를 좋아합니다. 도와줘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가 1939년에 나라 이름을 이란으로 바꿉니다.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나라 이름이 이란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지금도 이란 사람들을 Persian, 페르시아인이라 부르고 이란 언어 페르시아어라 부르고 이란의 앞바다 페르시아만 Persian Gulf라고 부릅니다. 그 성경의 페르시아가 지금은 이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장 미워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국가 존재 목적 중 하나가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없애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이에요. 핵무기 보유하려고 애쓰죠. 이스라엘에 쏘려고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바로 붙은 나라도 아닙니다. 이라크보다도 멀리 떨어진 나라가 이란인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당연히 이스라엘도 이란을 미워하죠. 폭격기 보내서 폭격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선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방인인 라합이 유대인을 돕고 이방인 국가인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도 이방인을 돕고 지금의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를 도와야죠.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제 강조한 것으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 800만 국민 중에 200만이 아랍계 이스라엘인입니다. 다수의 유대계 이스라엘인들은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을 여러 모양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서안지구는 아예 다른 나라니까 갈등하고 싸운다 해도 같은 나라 같은 국민 중에 인종과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여러 모양으로 차별하면 안 되죠. 그리고도 같은 유대인이어도 예수 믿으면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또 여러 모양의 차별을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겪어요. 다시 국가로 하면 미국이
한국 많이 도와줬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승만 정권이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국가 운영, 정부 지출을 했겠어요? 미국이 준 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곧 미국이 한국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도 미국 도와줘야죠. 실제로 돕습니다. 허리케인이나 홍수로 큰 피해 입으면 한국 정부가 미국에 돈 보내고 인력 지원합니다. 강조점은 도와주면 선대하면 이웃이 돼요. 본문으로 하면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자를 선대하고 가난한 자를 하대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차별하지 않고 다 선대하면 다 이웃이 되고 또 그게 교회인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대하면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하고 잘해주면 그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이에요. 전도 대상자 위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인 중에 질병과 어려움 있는 자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도 복이지만 돕는다가 더 큰 복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주옵소서. 따뜻한 손과 발 주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도 영혼들 소생케 하고 위로하고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이웃사랑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또 도움을 받게도 하시고 또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벽기도의 실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실천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